노래 좋아요? 네. 네. 아니 여성분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더니 아 우리 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계속 따라오시고 우리 좋죠? 제가 그 카페 음방을 냈어요. 36곡 들어있는데요. 없어서 못 팔아요. 아 왜요? 왜 웃어요? 없어서 못 팔아요. 재판. 저도 처음 봤어요. 아 그래요? 없어서 못 팔아요. 진짜 네, 다시 재판 다시 찍었어요.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요. 너무 잘 팔려가지고 제가 36곡이 들어있는데 제가 지금 부르는 노래 다 들어있어요. 다 들어있고 또 선배님들, 후배님들 곡을 제 목소리로 제 네, 제 개성껏 네. 많이 팬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그래요. 차에서 듣고 다니시면 너무 좋으시다고 네. 그러시던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. 필요하시면 아 어제 오픈했는데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드려야 되나? DVD도 있는데 네 오늘 오신 분에 한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. 아셨죠? 네. 그리고 다음에는 네. 아, 한 곡만 더 하고 아, 여러분 혹시 니네 향기라는 노래 아신가요? 좋아요. 좋아요? 네. 나경님만 좋아해서 안 되는데 다 좋아하시 니네 향기 혹시 아세요? 네. 남자분들이요? 남자 왜냐면요 남자분들은 당연히 저를 좋아하시죠. 아 너무 자신감인가? 하지만 여성분들한테 또 제가 인기가 왔거든요. 근데 더욱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네 우리 좀 님의 향기라고 이게 김경남 선배님이 부르신 노래인데 제가 이번에 제 새 앨범에 제가 리메이크 했습니다. 그래서 제 목소리로 방송에 몇 번 했는데 제가 훨씬 좋다고 제가 부르는 노래가 남자가 부르는 것보다 요즘 자기 PR 시대인 것 같아요. 제가 부르는 게 훨씬 좋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정말 그런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. 네, 불러드리겠습니다. 우리 팬분들도 직접 들으시는 거는 방송을 통해서 들었지만 처음이죠? 라이브로 이렇게 부르는 거. 달바람 잠을 잔 듯이 조용한 바람 있는 눈을 감으며 님의 모습인가 향기인 듯한 생각을 눈시울 작성옵니다. 이별이 아닌데도 님이 떠나는 텅 빈 가슴 어쩔 수 없어요. 견디기 힘든 아픔만 뜨거운 가슴으로 길을 나서도 막상 갈 곳이 없어요. 못다져 사랑해 쉬운이 가슴에 남아있는데 오직 그대 곁에 머물고 여기 좀 네. 여기 네. 안녕하세요. 네. 숙소 느낌 뭐 이제 뭐냐? 아, 이제 금방 끝나면.
세상에 뜨거운 가슴으로 길을 나서 막상 갈 곳이 없어요.